세 번째 거. 나도 오후에 넘버 쓰리. 자, 거기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의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그 넘버 원, 투, 쓰리는 말이야 전체 다 공통 항목이야. 어느 대학이나 이거 다 비슷하게 물어봐. 아. 세 개는. 그러니까 한 대학 거 써놓으면 다른 대학 거 쓰기가 되게 편해. 좀 바뀌면 되겠네요. 바꾸기 안 바꿔도 돼 사실은. 아. 어느 때는. 그리고 대교배에서 이번에는 편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고대 거 공통 항목 세 과목을 연대 거에다 쓰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뭐냐면은 전 트랜지션이 되도록 이렇게 컴퓨터가 돼. 그러니까 되게 편해. 오케이. 넘버 3 listen. 오케이. Describe. Describe what you learned and thought, taking examples of the activities that practiced generosity.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배려야, 배려. 그다음에 cooperation 협력. 그다음에 conflict management. 네, 갈등 관리.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in your high school year. 그렇지. 그 부분 걸 가지고 썼어라. 여기서 있잖아, generosity, 배려. 그 다음에 나눔이 여기서는 한국에 있는데 여기 영어에는 나눔이 없네. 나눔은 뭐지? 나눔? Sharing your asset, or sharing your what your property, like what like stationary goods or food or maybe some allowances. 과자 나눠보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나. 과자 이렇게. Maybe out of school activities such as like 막 그 봉사활동 갔는데 어떤 뭐 high school years에 갔던 봉사활동 그런 거에 outside of high school. Or does it have to be? 가능하면은 네. 한국에서 한 거는 교내 활동, 교내 봉사가 좋고. 네. 교회 봉사를 갖다가 한국에서 했다. 여러 부천 가가지고 신청하면은 바로 교회 활동 가능해. 교회 봉사. 근데 미국에서는 교내 교회 관계 없어. 아, 근데 미국에서 뭐 feed my starving children 해가지고 관계 없어. 뭘 좋지 그런 거죠. 봉사활동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에 산다라고 하면은 학교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좋아. 학교에서 이제 봉사활동 뭐 할까요라고 하면은 뭐 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단체 봉사활동 있을 걸. 고3이어가지고 없겠구나. 고3이어가지고 그 바쁘죠. 졸업하고 한 거는 인정을 못 받은 거지. 근데 해놓고 고등학교 때 했다고 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역시 이제 마찬가지야. 여기서 넘버 3는 not only in high school during your high school days but also junior high, middle school or even elementary school 때도 괜찮아. Junior high가 middle school예요? 뭐 다음 여기서 있잖아. Generosity, sharing, 그 다음에 preparation. 차이가 뭐지? 제너러스리는 그냥 뭐 뭔가 자기 공사, 뭐 자기 셀프의 워크나 제너러스티는 뭐냐면은 기빙어에? 내가 있잖아 테이크가 없어. 온리 기브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온리 기브. 이게 배려고 나눔은 뭐냐면은 나눔은 같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배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덜 생각해. 네. 배려는 온전히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야. 근데 나눔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배려는 이런 거야. 사실은 이렇게 좀 뭐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이 주스를 사가지고서 얘한테 줬어. 이거는 배려야. 근데 내가 맨날 주스 사 먹어. 근데 내가 주스를 사와가지고 나 줬어. 이것은 배려라기보다는 나눔이야. 똑같은 행위지만. 그러니까 같은 액션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무조건 제너러스티고 이것은 쉐어링이고 그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내려가 힘들어서 앉으라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은 내가 받는 게 없는 거야. 그다음에 나눔, 그다음에 협력, 콜라보레이션은 뭐냐면은 어떤 쉐어드 골이 있어야 돼.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서로 인터랙션 했던 것이 그게 콜라보레이션이야, 협력이야. 그러니까 배려와 나눔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방적이야, 원사이드야. 근데 협력은 뭐냐면은 투웨이야. 그다음에 갈등 관리, 이게 컨플릭트 레졸루션인데 이제 갈등 관리 부분 것은 여기서는 리더십까지가 나올 수가 있어. 말이 알겠지? 그래서 특히 있잖아 동아리에서, 클럽 액티비티 하다가 아니면 학급에서 누가 모니터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예. 그런데 어떤 뭔가의 어떤 컨플릭이 있어야 돼.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굉장히 뭐냐면은 심한 그로 인해 가지고서 케이아스가 좀 있어야 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약간 오버해. 싸우고 이런 건데 단순한 친구와의 싸움은 갈등 관리라기보다도 친구와의 싸움을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줬고 그렇게 해서 전체 학급 분위기가 영 꽝이었다.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서 상황이 어려워져야 되는 거야. 하나만 모르는 거야. 하나만 모르는 거야? What the
근데 있잖아 배려와 나눔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네. 어려운 경우도 있어. 그 비슷하게 둘 다 같이 좀. 그 다음에 다만 이제 conflict resolution 갈등 관리 부분 것은 자기의 어떤 리더십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사례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이 이제 기숙사 도미터리에서 특히 이제 또 그런 conflict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뭐 남자애들은 한바탕 또 이제 뭐 주먹다짐 한번 하잖아. 그랬었을 때 이제 그와 같은 violent situation을 어떻게 cope with 했었고 나중에 어떻게 compromise 해가지고서 다시 뭐냐면은 we get friends again 이런 쪽으로 틀 잡아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주먹다짐 한 건 안 좋게 보이지 않아요? 아 이제 뭐냐면은 힘든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면 약간 표현을 적나라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오버컴 했는지 오버컴 과정이란 거기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거 역시 항상 뭐냐면은 when you learn and when you thought 그러니까 사건이 좋지 않은 일이었어도 그게 그 잘 헤쳐나갔어요. 그럼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돋보이지. 예, 저는 한 번도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요. 역경극 뭐 오버컴한 게 없대요. 그냥 애들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 어려운 것도 없었고요. 뭐 너 가서 뭐 그러면은 뭐 컬처쇼크 그런 것도 없었고요. 레이시즘 그런 거 없었어요. 다 나 좋아했어요. 뭐 할 말 없어. 진짜 그러면 어떡해요? 응? 진짜 그랬으면은 뭐냐면은 갈등 관리를 쓰는 게 아니지. 그럼 뭐냐면 배려 나눔 협력을 써야 돼. 끝났고 그렇지. 뭐 한번 보자. 그거 지금 받은 거죠 여러분들. Take the biology homework example. 오케이. 처음서부터 그만 있어봐. 일단 이제 이거 학업과 관련된 걸 썼단 말이야. 학업과 관련된 건데 왜 여기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 He asked us to do some researches and then handed in the conclusion in the next week. Asked me to do some research and then 야 좀 잘못됐다. And then to hand in 아니니 to hand in 그치? Hand in, 그렇지. And did 아니고 또는 to hand 이렇게 돼야 돼. I was a team leader at that time. 너무 짧아 문장이. 이렇게 짧은 건 좀 안 좋아. I know it is impossible for me to complete the task on my own. So I scheduled the task, did, and assigned them to my teammates. And then I held a discussion on our research for a conclusion and maintained the discipline to make sure everything is going well. The result was great. 다 이거 패스트 폼이 돼야 돼. 아까 거는 present 해도 되는데. 그 다음 through the teamwork, I became more self-controlled and grasped more, 좀 표현이 이상하다. 그지? Grasped the communication skills. Grasped the communication skills more with my classmates. What's more, I also helped the teammates with their study of biology, which considered the learned I learned. 이거 있잖아. 과정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뭐냐면 듀엣과 너무 짧아서 그러는 거야. 듀엣 걸 더 많이 늘리게 되면은 분명히 천자 오버플로우 되거든. 그래서 앞에 것을 줄게 돼 있어. 줄이면서 약간 문장을 좀 다듬어야 돼, 다 이거. 그리고 지금 요거는 레토릭이 너무 약해. 표현 자체가 약간 중학생이 썼다는 느낌이야. Just as the saying goes, many hands make light job. Okay. Many hands make job light. 또는 many hands make light job. 좋아. All this tell me that union is strength. You can not only save your time, but also increase your ability in every case, in every area. And only by doing the teamwork. 여기서 있잖아. 요 부분 것을 느꼈던 것이 너무 결론적이야. 약간 이러이러한 거에 중간중간 느낌들이 더 들어가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해야 돼. 그쵸? 영어 특기자로 나도 이런 거 다 해요. 응? 영특기는? 영특에서 또 이제 뭐냐면은 토플만 보는 대학 있고 자소서 넣는 대학 있고. 토익은요? 안전만 안전받아요. 이거 한국말로 써도 돼요? 우리말 써도 돼. 똑같아. 우리말로 쓰나 영어로 쓰나 뭐 영어로 쓴다고 해서 가산점이 우리말 쓴다고 해가지고 더 점수 좋게 주고 그런 건 없어. 무차별해. 하나 영어로 쓰면 다 영어로 써. 그렇지. 괜히 또 영어 썼다 우리말 썼다 그건 안 좋지. 한국어 어휘 실력도 보여주고 영어 어휘 실력도 보여주고 이런 논의로. 나 한국말로 쓰고 한국말로 그 다음에 네이버